아직 이런 상황이 있는지는 몰랐어가지고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그래도 다혜는 사실 워낙 성격이 밝고 막 좋은 친구여가지고 막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막 엄청 신경 쓰면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씩씩하게 잘 이겨낼 것 같아요. 우선 사실 저도 아직 대만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사실 악플을 많이 받아왔었어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받아왔었는데 사실 저 같은 성격은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만약에 일이나 신경을 쓴다면 일단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 그런 악플들 자체가 나중에는 이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의 부족한 점을 뭔가 보완해서 말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오히려 그냥 긍정적이게 좀 그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실 저도 아직 대만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사실 악플을 많이 받아왔었어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받아왔었는데 사실 저 같은 성격은 막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만약에 일이나 신경을 쓴다면 일단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 사실 그런 근데 오히려 그런 악플들 자체가 나중에는 이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읽다 보면은 저의 부족한 점을 뭔가 보완해서 말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오히려 그냥 긍정적이게 좀 그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혜가 아직 이런 상황이 있는지는 몰랐어가지고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그래도 다혜는 사실 워낙 성격이 밝고 막 좋은 친구여가지고 막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막 엄청 신경 쓰면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씩씩하게 잘 이겨낼 것 같아요.